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가 전남에서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관계기관들이 딥페이크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듣습니다. 목포여성상담센터 문옥희 소장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딥페이크 피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타인이라든지 주변의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이 사실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떤 정보의 보안, 네,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그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를 기존의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을 해서 가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를 해서 그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포가 될 것에 대한 불안감 혹은 유포가 되면서 그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피해들로 인해서 일상들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개인적인 정보도 노출되는 그런 심각하게 위협받는 어떤 그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성범죄 중에 이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 하면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외에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피해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포와 유포 불안 그리고 불법 촬영의 문제인데요. 실제 유포가 되었을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불법 촬영 피해라든지 또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겪는 불안을 말합니다. 이런 그 피해 상담이 가장 많고요. 또 여러 차례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 탈의실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이런 그 피해를 바로 불법 촬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유포나 재유포의 경우에는 비록 그 상대방이 피해 그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했었을 때에는 명백하게 범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소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전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인지하고 계실까요, 소장님? 네. 이번 그 전국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포함된 피해와 가해의 어떤 피해 사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데 상당히 좀 놀라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그 피해 사례 중에서 일부는 비공개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혹은 그런 피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불안감이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 더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피해와 가해에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소액의 금액으로도 빠르게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생성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은
처음에는 물론 그 호기심으로 기술적인 측면이니까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협박이라든지 금전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인 능욕, 겹 지인방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더 가중되고 또 그 사실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2차 피해로까지 연결되어서 더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 지역에서는 그 전라남 도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방과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로 운영을 할 그런 방침에 있고요. 또 저희 전남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또 어떤 심리 지원 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법률적인 지원이나 의료적인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남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띄우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별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 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상담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해 경찰청 발표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에 그 피해 연령대를 보면 전체 피해자 중에 10대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전체 피해의 대다수가 이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지역사회에서의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폭력하고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매우 빠르게 이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딥페이크 영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유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가해자가 지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는 대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위센터나 위클래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자원을 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좀 더 나아가면 피해자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통합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심리 상담이라든가 법률 지원 같은 이 피해자 지원 정책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해 지원에 있어서 심리 상담 그리고 치유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 속에서 고소장을 작성한다든지 혹은 경찰 조사를 동행한다든지 또 무료 법률 지원 또 재판 과정 모니터링과 같은 이러한 지원들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주거지가 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쉼터에 연계하는 그런 맞춤형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이 영구히 삭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상물이 영구히 삭제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유포가 되기 전에는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유포가 되었었을 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게 신고했었을 때는 체증 지원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지원들이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또그 이후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재빨리 삭제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접속 차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빨리 신속하게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문의를 하고 삭제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일부의 업체의 경우에는 과거에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다든지 혹은 유포 협박의 어떤 피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삭제가 될수 있도록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사전 예방책도 궁금한데요. 이 딥페이크나 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지켜야 할 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온라인이 일상인 10대들에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또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었을 때 개인의 일상이 침해가 되고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 또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안전한 온라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때그 의심스러운 링크라든지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의 핸드폰 속에 있는 정보들이 네. 해킹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하는데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SNS라든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 특히나 성적인 어떤 사진, 영상물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콘텐츠를 신중하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윤리교육이라든지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10대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환경은 익숙하긴 하지만 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을 거의 하지는 못했던 네. 것이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환경 속에서 이용을 하지만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 또 상대방과의 소통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부분, 또 존중을 하는 것 역시 디지털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 먼저 교육이 되어야만 학생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을 충분히 해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고 저희가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께서 잘 인지를 하고 또 아이들의 일상을 잘 관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막상 피해가 발생해도 부모님들에게 비난받을까 봐또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때 너희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제 그 자녀들의 일상은 사실 디지털 어떤 생활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 네. 일상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통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개인 정보나 보안 또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다가 부모님께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라든지 교사 또 관련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먼저 이런 교육들을 같이 병행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딥페이크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사실 이번 그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10대의 가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좀 깊숙하게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익명성이 확보되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이제 노출되었던 공격성이라든지 분노에 대한 표출, 또 전통적인 고정관념적인 남성성에 대한 어떤 표출, 또 포괄적인 성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인식이 왜곡되는 것의 문제들, 이러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번 그 문제들을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남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게 되면 일상이 침해가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딥페이크 문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겪어왔었던 일입니다. 이번 그 전국적인 피해를 통해서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들이 일상 속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책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도움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시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한데요. 모쪼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